어릴 때도 편지는 많이 써보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기분이 묘해지네요. 이런 편지도 사랑한다는 말도 좀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벌써 가족의 품에서 독립할 나이가 되었군요. 지난 8년 동안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죠. 학원에서 한 공부도 여기저기에서 한 아르바이트도 힘들었지만 이제는 추억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보면 이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한 시간을 밑거름 삼아 앞으로 나아갈 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숨어있는 것 같아서 두렵기만 해요. 하지만 저도 이제 성인인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게다가 저는 인간계를 구한 용사의 딸이잖아요. 이제 저는 저만의 개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어요. 늘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꼭 지켜봐주세요. 요즘 아가씨가 밤마다 몰래 밖으로 나가시는 게 수상한데요. 누굴 만나는 것 같지도 않고. 역시 안 되겠어. 이 큐브가 직접 따라 나서 보겠습니다. 그날 밤 난 몰래 아가씨의 뒤를 쫓아가 봤다. 아가씨의 뒤를 쫓아 도착한 곳은 사막 용암지대 안에 위치한 지옥의 입구였다. 아니, 이 한밤중에 무사수행도 아니고 여길 왜 오신 거지? 마왕 루시폰! 당장 나와서 나와 결판을 내자! 아가씨의 부름에 맞춰 모습을 드러낸 자는 마종무리를 이끌고 나타난 마왕 루시폰이었다. 정말 질리지도 않고 찾아오는군, 인간이야. 아무리 도전해도 날 이길 수 없다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내 도전을 피할 이유가 없을 텐데? 혹시 겁먹은 거냐, 마왕? 가소로운 것. 그래, 도전을 받아들이겠다. 마왕의 힘을 뼛속에 새겨주마. 아가씨와 마왕은 오랜 시간에 걸쳐 불꽃 튀는 싸움을 벌였다. 처음에는 여유를 보였던 마왕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가씨의 공격이 압도당했다. 이걸로 끝이다! 이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가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마왕 루시폰을 쓰러뜨렸다. 그때 갑자기 마왕의 허리에 채워져 있던 사악한 문양의 벨트가 허공으로 떠올랐다. 벨트는 그대로 아가씨를 향해 날아가 그녀를 휘감아버렸다. 이건 뭐야? 모든 게 계획대로군. 아가씨! 왜 그러세요? 큐브, 마계 귀공자. 오랜만이로군. 이런 곳에서 보게 될 줄이야. 그건 중요한 게 아닐 텐데요. 루시폰, 지금 아가씨께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녀는 지금 왕위를 계승 중이다, 큐브. 설마, 마왕의 벨트가 아가씨를 선택했단 말인가요? 잘 봐라, 큐브. 어둠에 물들 대로 물들어. 이제는 어둠의 정점에 서 있는 저 여인을. 어떤가, 큐브야? 저 여인보다 마왕의 자리에 어울리는 자가 있는지. 하지만 아가씨는... 아가씨는... 마족은 힘을 숭배하는 생물. 그녀는 감히 누구도 덤빌 수 없는 최강의 마왕이 될 것이다. 아가씨가 점점 어둠에 물들고 있어. 이게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건가? 그 후로 아가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 사막의 용암지대를 지나던 여행자가 마계의 입구에서 마왕으로 추정되는 일을 목격했는데 그 마왕은 젊은 여자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바로 지하세계의 마왕이 된
아가씨였던 것이다. 아가씨는 도전해오는 마족들을 하나하나 힘으로 굴복시키며 지하세계 전체를 장악했다. 천계에서 태어난 아가씨는 지상에서의 삶을 거쳐 이제는 지하세계의 마왕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서 영원한 삶을 얻어 지하세계의 마족과 마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천상계와 인간계, 그리고 지하세계. 이 세 가지 세상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과거 마계 전쟁 때처럼 중간 세계인 인간계가 타락한다면 제2의 마계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때야말로 인간계는 마왕이 된 아가씨의 손에 멸망을 맞이하고 말 것이다. 아주 오란 나냐, 용사. 오늘 당신을 부른 이유는 아주 심각해. 우리 아기 고양이가 어둠 그 자체가 되고 말았으니 말이야. 당신이 지난 8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며 고생한 것을 모르는 반 나냐.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분명 당신도 지금 아이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거야. 대체 아이에게 무엇을 준 거야? 올바른 사랑과 애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진실한 사랑이 없는 관계는 마음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법. 천상계의 순수한 영혼을 노리는 어둠에게는 손쉬운 먹잇감이었겠지.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당신의 딸이라고. 이제 이 아이는 천상계의 힘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어둠의 정점이 되고 말았어. 우리 아기 고양이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걸까. 물론 용사, 당신도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거야. 자신이 뿌린 것은 스스로 거두는 법이니까. 어쩌면 당신은 인간계를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검을 뽑아야 할지도 모르지. 이 모든 게 당신과 당신의 아이 앞에 놓여진 운명. 혹시라도 당신에게 또 다른 천상계의 아이가 내려진다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써줘. 모든 신의 이름으로 부탁할게.